오늘은요, 386 세대의 정치 전성기라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민주당의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정치의 흐름을 잘 보세요. 386, 87 민주, 유월항쟁의 민주화운동 세대가 정치의 중심이 됐었죠. 불과 2016년, 2012년만 해도 그들은 초선, 재선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 2020년이라는 21대 국회를 맞이하고 나서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386 세대의 정치 전성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바로 문재인이라는 386 세대의 선배가 바로 후배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정치 지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다? 시작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처음에 의아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종북 탈영하고 색깔론 입혔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됐다는 거죠. 민주당의 주류 정치가 교체됐다는 거예요. 운동권 정치인으로. 그래서 김종인이가 2016년 때 운동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 있는 수박 새끼들이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인들을 물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김종인이 뜬금없이, 아, 이제는 뭐, 운동권도,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된다고, 파이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조중동이 가세해서 운동권들 타락했다. 386 운동권. 그대들의 정의감은 어디 갔는가? 그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일제히 운동권들이 자기네 정치 세력화를 시킨다 그러면서 패거리 정치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분란거리로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뭐 이철이나 이런 수박 애들 자꾸 뭐386 운동권들 정치 은퇴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이제부터 386 운동권이 전면에서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순간 가장 무서워하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386 운동권이라고 하는 87년 유월항쟁의 주역 세력들이 누구와 싸웠어요? 대한민국의 독재, 바로 독재와 살인마 전두환들과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의 뿌리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진짜 목숨을 던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한마디로 개혁하면 이제는 386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군사독재의 향수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한마디로 386 운동권이 정치 중심이 된다는 건 뭐죠? 바로 통일지향적인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정치 분석이 맞을 거예요. 386 운동권이 정치 중심이 되는 거에 수구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386 정치 운동권들은 목표는 통일이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일이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일이죠. 그래서 이인영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결국은 386 전대협 의장 1기였던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통일에 박차를 가하고 적어도 남북 관계의 회복과 민간 교류가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을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영구 집권한다?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가 정의로 앞세운다?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을 박차를 가해서 언론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한다? 아니에요. 뭐죠? 대한민국에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은 죽습니다. 그쵸? 통일이 되면 안보도 먹히지 않아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대주의를 외칠 수도 없어요.
통일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여태까지 집권했던 모든 이론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86 전치 세대들의 전성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이 되는 순간,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는 순간은 일본은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 친미 친일주의자들은 이제는 국민의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은 더 이상 대북 공격을 할 수도 없죠. 그 어떤 언론에 놀아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386 정치 전성기가 왜 중요한지, 386 정치 전성기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서 그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아갖고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투쟁했고 목숨 걸고 민주화를 이뤘던 세대들이 그들이 배지 달고 이제는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서관 몇십 명을 끌고 다닌다고, 비서관들 아홉 명을 끌고 다니고 이제는 장관 자리 찾아야 했다고 그 사람들이 비판받을 이유가 없죠. 한마디로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고 남북이 교류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늘 태용호를 앞세우고 지성호를 앞세우고, 그래서 태용호 지성호를 앞세워서 이인영 장관이 왔을 때 청문회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저게 대한민국의 지금 자화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 되었고 정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민간이 교류가 되고 그러다 보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적대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더 이상 갈라치게 할 게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86 정성시대 때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통일 지향적인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TK가 변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남과 북을 관광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TK와 PK가 정치적인 의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TK, PK를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수구 세력들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빨갱이 타령이 먹히는 동네였어요. 빨갱이 타령이 가장 잘 먹히는 게 TK예요. 그 다음 빨갱이 타령이 잘 먹히는 게 PK였던 거예요. 그쵸? 이제 TK, PK의 우리 시민들도 남과 북을 자유롭게 금강산을 관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어때요? 이거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통일지향적인 사상을 갖고 가고, 통일지향적인, 한마디로 통일이야 바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386 운동권 세대의 정치인들을 반드시 응원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386을 막 까죠. 386들 과거에 민주화 운동 좀 했다고 이제는 지기네들이 보상 심리로 저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장관들 하려고 한다. 해야죠. 그렇죠? 목숨 걸고 민주주의 이뤘던 사람들 왜 정치 못합니까? 적어도 그들이 정치를 하면 반통일 세력들이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거야. 가장 남들 나서지 않을 때, 가장 군사 독재 정부의 안기부의 칼, 독재 정권의 칼이 시퍼럴 때, 전대어 무장되는 순간 감옥 가는 걸 각오해야만 했던 그 젊은 시절에 그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 그러나 내 동료에게 이걸 넘기지 못해서, 자기가 굳이 못해서 맞는 순간 나는 감옥에 가고, 내 부모는 내 아들 공부 동네에서 잘한다 그러면서 연대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갖고 바리바리 매달 용돈 보내주면서 그렇게 대학을 보냈는데 내 자식은 대학생활 내내 감옥에 있고 그러다가 이한열이 죽고 박종철이 죽고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을 헌신하면서 자기 가족들마저도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그런 안기부들이 줄줄줄 따라다니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
왜 386을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목숨 걸고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정치 주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그 힘없는 대학생들을 신분에서도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그분들이 권력을 잡고 그분들이 장관 자리에 왔을 때 뭘 못하겠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386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386세대들은 비판받을 세력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정말 마음 약했던 정의감 있는 분들에게는 박수를 쳐줘야죠. 박수를 쳐줘야죠. 허건날 끌려가면 두드려 맞고 누구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누구는 사실을 준비하고 누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짱돌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보도블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화염병을 들고 그 무시무시한 백골당과 맞서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주화가 됐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조중동이 386을 욕하고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면 바로 반통일 세력들이에요. 386은 누구보다도 단순한 386은 정치적인 세대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86 정치 즉 87 민주화 항쟁의 주역들의 가장 큰 요구는 바로 통일 지향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바로 386이에요. 이런 얘기 누가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리즈로 우리 386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비판받을 것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비판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386의 전성시대를 가고 있고 그들이 반드시 그 386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일지향적인 정치를 추구해야 된다. 개혁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